이치본도 제가 아시죠? 네. 이치본도 제가 맡게 되는 겁니다. 엉킬수 다루는수 대표님.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뉴스가 나에 엉킬수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고 뉴스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참 귀하신 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엉기수 대표님하고 지난달에 이렇게 김한기 이태호 교수님과 하는 김한기 400의 미술 여행을 했던 신안까지 갔다 왔습니다. 본태까지 감사하고 지금 현재 9월 10일까지 덕분에 용인 화학미술관에서 김한기 미술 작품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꼭 가보세요. 정말 그런 많은 작품을 어떻게 모았는지 엄청나게 많이 좋았습니다. 여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도지사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예. 정남이 조각가님 조각도 전공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우리 김동석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 사모님. 우리 저 제가 소개한 박용은 서양화 작가 선배님. 제가 사실은 지금 안경을 어디 공부점에 하나 들고 가고 있는데 이게 거의 병사가 이걸 쓰면은 또 잘 보이는데 또 겁나 움직이고 이걸 안 쓰면 안 보이고 좋아가지고 우리 캘리포니아 우리 지혜 최하수 선생님. 철학자 칸트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은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고한성 대표는 어찌 보면 이 우리 고한성 박사가 이 갤러리를 오늘 개원이 됐는데 하늘도 무시무지 않고 이런 날씨가 좋은 날 듣겠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주야장창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고항석 박사가 오늘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껴 주시고 저도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국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신 줄 몰랐어요. 정말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고한석 박사가 인기가 좋아서 그런가 엄청 많이 오셨네요. 네, 아주 반갑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 뛰어야 멀리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한석 박사가 한동안 이렇게 침체기에 있다가 얼마 전부터 아주 왕성하게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고한석 박사를 초대전을 저희가 또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우리 인사 듣다가 초대전한테 그때도 이보다 더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웅 회장님 출석 부탁드립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지하 때가 승승 장구해서 우리나라를 물론 세계 속에 영원히 빛나는 지하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국 미협 수석 부회장님 한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무거운 날씨가 이제 지나가고 가을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또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또 좋은 사람들과 또는 좋은 작품들과 또는 좋은 작가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 지회장 맡고 있는 우재권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 고한석 우리 대표님을 제가 뵌 지 몇 년 됐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작품을 하시겠지만,
정말로 작가가 작품으로서 승부를 걸어주는 그런 모습을 후배가 볼 때 후배로서도 정말로 감동을 많이 그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아트가 왜 지아트인 줄 알게 됐습니다. 곰돌이 아트에 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회장님께서 선견인이 있으셔가지고 지를 하신 것 같고 아 저는 저기 고한석 대표님 한 30년 전에 예, 학교 예, 서울 본부를 부산 지혜로 옮겨야 되겠다고 그 뒤에는 고문님들의 굉장히 그 노력이 또 계세요. 고문님들이 그래서 고문, 자문, 회장과 부회장 해서 아주 튼튼한 그 구조를 갖고 있고 본부에서는 회비를 걷지 않는데 부산 지혜는 회비를 걷습니다. 아, 아주 우리 박정수 고문님 잠깐 나와보세요. 지하터 작년 12월 달에 부산 지하터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 1년도 안 되었는데 우리 회원님이 한 150명으로 급속하게 우리가 부산 지하터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미술단체로는 부산 사생의 170. 우리 지하터 회원들 굉장히 어른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여러 그 각 분야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특히 장군 출신의 장군 출신의 화가도 하시고 시도 하시는 하정렬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잠깐 즉석에서 한번 시합서 계급 시합 예, 초대합니다. 우선 고한석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념의 중심이고 창조의 중심이고 그 창조와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개념들이 오늘 이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아마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진하시고 더욱더 발전하시길 기원하면서 제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여러분들 독립운동하는 자세로 우리 그림을 위해서 예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고한석 아틀리에 오픈 스튜디오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아트 센터의 개관식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글을 하셨는데요. 우리 박명인 미술평론가 회장님께 잠깐 네, 미술평론가 박명인입니다. 저는 평론을 50년째 하고 있고요.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장편소설을 몇 권 출판을 했고 한국 미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미학 이론을 아마 한국에서는 Psychotic, but then you like it like that. Hey,